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무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앞서 미 하원은 공화당 제임스 코머 의원이 낸 출근하라, 이른바 쇼업 법안을 지난 1일 가결 처리했습니다. 쇼업 법안은 재택근무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재택근무를 다시 확대할 경우 인사관리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겁니다. 그러나 미국 연방공무원 노조는 재택근무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. 노조 측은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게 차를 타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보다 환경을 위하는 일이란 입장입니다. 실제로 운송 분야는 미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미국 노동자의 81.8%가 출근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쇼업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. SBS 신정은입니다.